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이탈리안 홍합 파스타 하겠습니다.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자, 홍합이 있는데요. 이게 한 600g 정도 되거든요. 500g, 600g 정도. 스파게티 면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하나 있고요. 마늘 5개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생바질 있어서 준비했는데 없으시면 검 바질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요거 만든 레시피는 여기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참조하시고 맛있으니까요. 건강하고 맛있는 페스토니까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페페로치노 3개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올리브유하고 소금하고 후추. 이게 답니다. 오, 진짜 간단하죠.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생토마토가 없으시면 이런 캔으로 된 토마토 쓰셔도 되고요. 생바질이 없으시면 건바질 쓰셔도 됩니다. 페스토가 없다면 건바질을 하고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를 만들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면을 삶는 거예요. 이 스파게티 면은 딱 7분간 삶는데요. 또 스파게티 면마다 삶는 시간이 다릅니다. 봉투에 보면 몇 분 삶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제 거는 7분 삶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이 끓고 있는데요. 여기 냄비에요. 굵은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주면요. 빨리 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물이 100도까지 끓잖아요. 근데 소금 때문에 약간 체크가 높아져요. 103도에서 105도 정도. 그래서 좀 더 빨리 되면서 맛있는 게 있으니까 자, 그 사이에 물 끓는 사이에 재료만 정리해 볼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마늘 5개는 편썰겠습니다. 그리고 할 게 없어요. 이것도 자, 토마토도요. 밑에 요거만 없애버리고요. 자, 이렇게 대충 쓸고요. 한쪽에 놔주세요. 자, 칼질도 다 끝났죠. 여기 깨끗이 정리한 홍합이 있는데요. 이 홍합을 정리하는 방법이 오늘 맛의 관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홍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 어떻게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아주 신선하게 또 프레쉬한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물이 끓죠. 물이 끓으면 여기에 스파게티 면을 넣습니다. 이렇게 다 잠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잠기면요. 이때부터 해서 7분입니다. 아, 지금 여기 인덕션이 두 개의 화구가 있지만 요리를 하면서 두 개를 하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저쪽 가스레인지로 옮긴 다음에 7분간 딱 삶아서 갖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면이 삶아지는 사이에 홍합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요? 올리브유를 돌리고요. 페페로치노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편썬 마늘 하고요. 얘를 살살 볶아주다가요. 마늘 향과 페페로치노의 약간의 매콤함을 올리브유에 담아주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하면 맵지 않고 뭔가 약간 매콤함이 있나 없나 하는 정도의 달콤함과 매콤함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마늘은 노랗지 않게 먹을 거예요. 익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토마토 으깨줍니다. 자, 튀기죠. 맞습니다. 와우, 토마토와 마늘 향이 마구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우, 향이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이 느껴지세요? 이 상태에서 홍합을 넣어줍니다. 물을 같이 볶아줍니다. 올리브유 조금만 더 넣어줄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먹던 화이트 마늘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이 화이트 와인은 약간 달콤했었는데, 자, 있는 걸 넣어주죠. 새로운 거 따지 말고.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뚜껑을 닫아주고. 이렇게 5분 정도만 맞춰놓을까요? 자, 이제 면을 좀 볼까요? 스파게티를 할 때 면수는 언제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물을 따라 버리기 전에 만큼의 면수를 따로 놔주세요. 그리고 체에다가 면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찬물에 씻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놔두고요. 지금 이 면 자체가 거의 아주 꾸덕꾸덕하고 딱딱한 상태예요. 절대로 찬물에 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 여기가 공기가 접촉되면서 꾸둑꾸둑해지고 말라가기 시작해요. 자, 이제 스파게티 면 삶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제가 쓰는 면은 뒷면에 삶는 시간이 11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는 팔팔 끓는 물에 면이 다 잠기고 나서 7분 정도 삶습니다. 거의 지시사항의 한 75%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스파게티는 심이 살아있는 식감인 알덴테로 삶으라고 하잖아요. 파스타에 있어서 알덴테란 치아로 씹었을 때 단단함이 느껴질 정도로 설이 걷다는 뜻인데요. 덴테라는 말이 이태리어로 치아, 이빨이란 뜻이라네요. 그럼 결국 식감 있게 삶으란 뜻이죠. 면 속에 심이 보이시죠? 이만큼 삶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저는 찬물에 씻지 않고 체에 받쳐 약 1분 정도 놔두거든요. 그럼 남아있던 잔열에 면이 더 익어지며 국수에 건면은 수분이 말라가며 꾸둑꾸둑해져요. 그때 면을 소스에 쏟아부으면 면이 소스를 쫙 하고 빨아들이고요. 환상의 스파게티 면이 됩니다. 혹시 소스가 뻑뻑한 느낌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해 놓은 면수를 부어 조정하세요. 그리고 냄비 속에 들어간 면은 또 다른 1분 정도의 조리 과정을 거치며 기가 막힌 맛과 알덴테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열어볼까요? 아, 예, 보십시오. 홍합이 완전히 다 입을 벌렸죠. 자, 와인에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때 홍합이 바질 페이스트를 먹도록 한 수저 정도 넣어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홍합의 즙이 많이 나왔네요. 맛을 살짝 보겠습니다. 와우, 와우입니다. 와우. 자, 이제 제가 홍합을 꺼낼게요. 와, 완전 환상의 맛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꾸득꾸득해졌죠? 이게 지금 뭔가가 들어가고 확 다 빨아들이는 상태예요. 자, 지금 소스를 얘가 들어갔거든요. 얘가 여기 소스를 다 빨아들입니다. 면이 이제서야 약간의 한 꼬집 정도의 소금 충분히 가득 있거든요. 한 꼬집 정도 소금하고 후추만 해줍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고요. 아, 좋네요. 자, 바질 페스토 요만큼만 넣어줄게요. 와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정말 신의 경지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요리 너무 잘해서. 익히시겠어요? 미친 듯이 맛있어요. 여러분, 이 소스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아까 묽은 것 같지만 면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걸쭉해지잖아요. 이 농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치즈도 안 쳤잖아요. 왜냐면 마젤 페이스토 만들 때 치즈 다 넣었거든요. 아 진짜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주 크리미하고요. 오 정말 맛있어요.